자율과 동행 시간을 여기저기 알렸더니 여러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대와 조언의 말씀을 다짐으로 눌러쓰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세에 따르지 말고 좋은 작품을 골라 읽어달라는 말씀에 방향을 얻었습니다. 저 또한 그리하겠노라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시인도 유명세를 얻지 않은 시인입니다만 좋은 작품으로 독자에게 여운을 간직하게 하는 시인입니다. 그럼 작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소나기 공장 박형관. 한방눈 오는 날에도 차르르 차르르 끈 공장 안에서는 소나기가 내린다. 소나기를 모아서 긴 끈을 만드는 처녀들은 사연의 직공. 그대와 그대들 사이의 간격은 멀어봐야 지구 한 바퀴여서 이어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빗소리로 이어진 생은 꼭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리. 추녀 아래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운명적으로 마련된 우산 아래 서리. 소나기 소리로 직조기가 돌아가는지, 직조기가 소나기 소리를 내는지 잘 모르겠는 축축한 정오. 처녀들은 언제나 빗속의 첫 키스를 새 작업복처럼 개켜두고 있다. 오늘 만든 등산화 끈으로 짧게 이어진 인연이라면 새벽 약수터를 지나가다 누군지 모르면서 인사하게 되리. 장토목 산장에서 새벽 커피를 나누게 되리. 파란 작업복을 입은 처녀들이 까르륵대며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시간. 꼭 한 명은 공장에 남아 소나기 속으로 멀어져 간 끈의 저쪽을 궁금해한다. 쏴, 쏴. 소나기 공장에선 소나기 내리고 소나기의 뒤끝을 단단히 잡고 생의 비밀을 찬찬히 짚어가면 거기에 잔업을 밝게 켤 플러그가 나온다. 아직도 누군가의 사연이고 싶은 내 정전에 꽂아주면 좋겠다. 소나기 공장에는 소나기 내려 소나기로 단단히 단화를 묶는다. 시장르는 비유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애들로 말하는 비유는 일반적 인식과 보편적 상상력 밖에서 시를 지으려는 창조적 의지 때문입니다. 이 관습은 인간의 사유를 확장시키는 바에 기여했음은 물론이고 문해사조를 다채롭게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잘 쓴 시를 좋은 시로 오인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문학적 범주의 애매성과 문학으로서의 무책임한 모호성은 분명히 다른데 이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난독으로 위장한 모호성이 오독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호성은 자신이 쓴 문장에 자신이 끌려다는 경우도 유발합니다. 화려하게 잘 쓴 시를 들여다보면 시어들과 문맥이 유기성이 떨어져서 깊이가 얇은 작품일 때가 많습니다.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축소되어 정작 시인의 사유나 상상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시인이 시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작품은 좋은 시이며 책임지는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을 억제한 필법으로 잔잔한 감성을 완성하여 오래 남는 여운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박형근 시인의 작품 소나기 공장에는 소나기, 끈, 그대들, 운명, 잔업, 정전 등 이질적인 시어들로 빽빽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핵심 시어 하나로 많은 시어와 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구슬을 한 끈에 다 꿰어 목걸이를 만들어 놓듯 말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 끈 역할을 하는 시어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는 동사, 있다, 연결하다 하나로 시 전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산품 긴 끈으로 사람의 인연을 운명되게 하고 있습니다. 작품 제목이 소나기 공장입니다. 시는 소나기와 공장 두 단어를 한 단어로 합성해 놓았습니다. 소나기와 공장은 자연과 인공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합성으로서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것은 시인이 독자들 머릿속에 직족이 돌아가는 소리와 소나기 내리는 소리를 인접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공장 처녀들이 긴 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연의 직공이므로 모르는 사람끼리 이어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소나기가 사람들을 추녀 아래로 우산 아래로 모여들게 하여서 인연이 되게 하였듯이 오늘 만든 끈으로 등산화 끈을 묶고 약수터와 장터목 산장을 오를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인연 되게 할 것입니다. 시는 이 운명적 인연은 모두 처녀 직공들이 한 일이라고 진술합니다. 작업복을 입은 처녀들이 꺄르륵대며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시간 한 처녀가 공장에 남습니다. 턱을 괴고 정작 이어진 적 없는 자신의 인연을 생각합니다. 시인은 첫사랑을 만나본 적 없는 처녀의 감정을 내 정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산업용어로 말하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처녀는 빗소리로 이어진 생은 꼭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듯이 자신의 정전도 결국 잔업 그 뒤에서 밝혀질 것이라 상상하며 자신의 운명적 인연에 쓸 첫 키스를 새 작업복처럼 개켜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 환경 속에 첫 키스를 숭고히 간직하는 이 문장은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아름답고 새로운 표현입니다. 또한 시인은 독자들에게 첫 키스를 새 작업복의 휘발성 냄새로 인식하게 하고 있으며 첫 키스가 밝히는 빛의 파장까지 느끼게 합니다. 지극한 사람의 인연을 산업용으로서 녹여내는 시인의 솜씨가 멋지지 않습니까? 이에 동의하셨다면 독자들께서도 시인과 인연이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현대라는 공장에서 공원으로 사는 현대인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무수한 공산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우리 삶이야말로 공장의 직공과 같은 행위가 아닐까요? 우리는 현대라는 공장 밖을 가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엔 잠시 홀로 남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직조기를 돌리던 처녀처럼 턱을 괴고 내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처음으로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지, 나의 처음으로 어떤 인연을 이룰 수 있을지, 또 나의 처음을 어떻게 개켜둘지 생각에 젖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껏 살아온 나의 일상은 과연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어떤 인연이 되게 했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자주일과 동행시간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나 느낌으로 전달될까
궁금합니다. 저는 감히 문학적 효용성으로 인문학적 감성을 고취할 수 있는 콘텐츠, 시청자 여러분과 동행을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 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바라는 점 있으면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수고하고 어깨를 겹겠습니다. 차주일과 동행시간이었습니다.